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매매 한번 끝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토해내기 때문에, 뭐, 여기 위에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락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듣고 계셨네요. 그죠? 제 매매한다고 집중해라고 아무 말 안 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부분에서는 쫙 밀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좀 들고 갈 만도 한데, 여기 볼린저 밴드 딱 수축돼 가지고 물론 뭐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방향이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한번 헤딩 했는데 여기 돌파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마 따라가는 사람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짧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물론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만, 심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딱 갔을 때
제가 옛날에 좀 그랬었거든요. 자, 상방용을 이런 데서 붙어 갖다 손절 딱 하고 스위칭합니다. 바로 봉이 제법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작다가 딱 섰기 때문에 아 이까지 가는가 보다 싶어서 스위칭하면 또 밀리면 또 손절하고 아 아까 그 방향이 맞았지 다시 또 밑으로 들어가고 막 삽질하다 보면요 뭐 없습니다. 어느샌가 자기 자금이 참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향은 신호를 주거든요. 신호를. 자, 여기까지 갔다 한들 아직까지 이평선들이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뚫고 이렇게 급반등 해가지고 V자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급반등이 여기 위에까지 가야 다시 조정받을 때 슬슬 조정받으면 이게 이제 커브를 틀거든요. 이렇게 쓱. 그래서 이 밑에 주가가 위에 있고 이 이평선들이 밑에 있을 때 그때 진정 이제 추세가 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저점 시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스캘핑도 이런 부분 저점 확인되는 듯 보여도 윗방향보다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 방향이면 하락 방향에서 저항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면 빠져나오기가 쉽거든요. 자, 저점 깨냐 마냐 순간이 왔네요. 깼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뻑이 났거든요. 지금 급 등락하면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멈춥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이제 원위치 됐거든요. 조금 아깝다, 그죠? 오늘은 뭐 이상하게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감을 좀 믿거든요. 제가 조금 예민해서요. 이 감각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하나 팁 드리자면 이평선을 물론 믿어야 되는데요. 자,
단기, 그러니까 이렇게 5분봉이나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을 막 수시로 등락을 많이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지지저항선 있죠. 이거와 매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만 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좀 올려놓은 거 있는데, 자, 볼린저 밴드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 딱 이거 이평선만 딱 보면 양봉 크게 세우잖아요. 여기서 따라가기 진짜 쉽습니다. 이평선만 딱 보면. 그러나 이렇게 저점 구간도 깨졌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한 방에 잘 못 뚫거든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다가 뚫어도 뚫거든요. 진짜 뭐 좋은 상황 말고. 지금 좋은 상황이 있습니까? 별로. 지금 리비아가 뭐, 예? 유가가 아니라 그 재고 노렸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반등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이평선을 깨도 올라갈 때 저항권에서 매도를 좀 그래도 덜 겁을 덜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위에 또 볼린저 밴드 있거든요. 이거 볼린저 밴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확률이, 이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 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완을 조금 하시면 이평선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됩니다. 제가 많이 이거 지켜봐서 좀 느낀 점이거든요. 이거 좀 큰 팁입니다, 사실은. 이거 돌파하는 거 딱 이것만 딱 보고 딱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이에요, 진짜로. 옆에 지지저항선하고 잘 매치시켜라. 이거 장대 양봉 섰는데 옆에 지지저항선에 딱 위에 있으면, 아, 가봤자.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이거 뚫는 거. 여기 뚫으면 또 답니까? 여기 위에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죠. 그렇죠. 제가 이거 괜히 펴놓은 거 아니거든요.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 이렇게 5분봉을 길게 놔뒀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1봉도 펴놨어요. 이거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데 이거 땡겨야 땡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생각을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걸 알아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급반등 나오고 막 V자 나오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막 머릿속에서 먼저 지레 그렇게 상상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여기서 잘 지키는데 야, 앞에처럼 이렇게 쭉 땡기는 거 아니야? 다행히 저는 아까 뭐 첫 번째 매매부터 플러스 나서 다행이지, 예를 들면 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더욱더. 이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술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한 일주일에서 한 달만 배우면 그게 기술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이평선하고 지지저항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 정도만 딱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래량하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앞에 깨질 때는 팍 섰는데 여기 근처도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양봉이 좀 더 크게 서면서 거래가 빡 이만큼 서잖아요.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위에 왔다 갔다 했던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거래가 이게 팍 터졌는데 이 정도로 더 세우면서 거래가 팍 서줘야 진정 돌리려고 하는 모양이 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1분봉에서도 딱 지지저항 더 잘 보이거든요. 5분봉 여기 봉 하나가 이게 다섯 개니까, 그죠? 오늘 두 분이 하나 느끼실 거는, 아, 지지저항 진짜 무서운 거구나. 추세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전환은 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늦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반등 나와가지고 V자로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조정만 받거든요, 이렇게 눌림목. 그럼 그때 이평선 다 깔아놨을 때 스위칭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쌍바닥 보이잖아요. 스캘퍼들 이어서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캘퍼들이 또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불타기 잘 안 해요. 저는 아까 불타기 좀 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 매수 단가보다 높아도
맞다 싶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항권에 들어왔다 싶으면 제가 조금 손실 구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큰 손실 구간 아니지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거의 기계적으로 좀 돼야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 스캘퍼들이 뭐가 맹점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올라, 예를 들어서 콜로 봤을 때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잘안 해요. 거의 밑에 대놔요, 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쭉 치고 가야 좋은 건데,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는 체결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흔들흔들 하다가 밀려버리면, 여기 또 타고, 여기 또 타고 이러거든요. 지지선 일단 보인다고. 다행히 이렇게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 손실이 억수로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자기 올, 뭐, 버는 거 많이 올려놨더만, 그 제가 2천만 원 깨지는 거, 2,700만 원 깨지는 거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방송 때. 근데 안 올리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콜 잡고, 빠지는데, 물 타고 해가지고, 스물 몇 개씩 해가지고, 여기서 막, 한 30, 40포인트 막, 아, 30, 40포인트가 아니라 30, 40띠 깨지거든요. 20개면, 40튀기면 얼만 줄 아십니까?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래서 스캘핑도 가능하면 저는 뭐 완전 스캘핑 정도는 아니지만 초단타에 가깝고 또 아마 제가 끊을 때도 보셨을 거예요. 4개 정도 하는데 2개는 그냥 좀 흔들흔들한 끊어봅니다. 그냥 챙겨 놓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밑으로 쑥더 빠져도 아까 뭐 이런 부분에서 흔들흔들 할때 절반 던지고 또뭐좀더 내려갈 때 하나 더 던지고 뭐또뭐 들어올릴 때 청산 끝뭐 이렇게 내려가면 좋죠. 내려가면 좋은데 반대로 들어올리면 먹은 거 토하거든요. 그게 더 기분 안 좋거든요. 컨디션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매도. 손실이 좀 커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급반등 나오면요. 그런데 그게 10%에서 20% 이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추세에 가면 밀리고, 뚫는 듯 해도 올라가도 또 밀리고, 이게 80%고요. 어이구, 밀리는 듯한데 툭툭툭툭 치고 가는 거 10%에서 20%입니다. 그때 뭐 벌어놓은 거좀 토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믿는 겁니다, 추세를. 물려도 추세에서 물려야 되거든요. 그럼 빠져나올 기회를 한번 정도는 줍니다. 미련을 부려서 그렇지. 짧게 손실 많이 보던 거 그냥 손실 좀 축소시키고 끝내야 되는 건데, 눈에 다 보이거든요. 야, 이거 위에 저항인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아까 샀잖아요. 여기서 매도 때리는데 이거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때렸는데 여기서 까락까락까락 하다가 뚫는 모양이 자꾸 보이잖아요. 안 밀리고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듯 하다가 그러면 그게 확 밀려줘야 진짜로 저항을 확실하게 받는 건데 자꾸 들어 올리려고 깔짝깔짝하면 그거 눈에 보이거든요. 야, 이거 저항 뚫겠다. 그럼 끊어야 되거든요. 안 끊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돈 100만 원 깨질 걸뭐 200만 3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원칙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감을 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 자기가 시뮬레이션 좀 해가지고 아 이거 맞다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기 감도 믿고 아 이거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싶으면 끊는 게 상책입니다. 정말. 어때요? 주식만 하시다가 해외 선물 보니까 울렁증 생기죠?
제가 이거 몇 년째 봤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춤춥니다, 정말. 그래서 비중 많이 실으면 진짜 잘하다가 한 방에 가는 게 그거거든요. 미련 부리거나 한 방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건 맞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도 밑으로 확 빠져줘야 되는데 추격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점을 좀 깼잖아요. 다행히 여기서 들어갔는데 밑에 확 밀린척하다가 쑥 당길 때 제대로 못 해내면 위로 이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기는 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훅 올라갑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드는가 하면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청산 안 해왔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끊어야 되는데 이제 쉽다가 확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던지는 겁니다. 자익 실현이죠. 확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대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뭐 다섯 틱, 열 틱. 지지 저항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가 아까 제가 한 20에 대놓으려고 생각도 좀 있었는데, 워낙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싹 풀고, 제가 스타크래프트 좀 했긴 했지만, 클릭, 와, 좀 빨리 안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타크래프트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제 방송 뭐 들으셨지만 그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5천만 원 가지고 한 적도 있거든요. 하루에 1,000만 원, 1,700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정신병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 싶어 가능한 한 그냥 저도 좀더 다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자. 이게 지금 요즘 제 생각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밑으로 확 깨지는 척 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거 깼거든요. 와, 밑으로 어디까지 빠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차익 실은 잘하는 놈이다. 이거 팍 들으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사람이. 그럼 여기 막 급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1, 3, 1잖아요. 잘못하면 뭐, 20틱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밑으로 뭐, 밑으로 여기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을 부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2평선, 볼린저 밴드 중심이기도 하고 21선 여기서 저는 매매를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럽니다.
자, 두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수익 43만 6천 원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그럼 저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